오늘 말씀 시편 107편 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반복이 되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07편은 한 가지 패턴이 있는데요. 반복적인 패턴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에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내시고 공급하여 주시며,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찬양이 이어지는, 그래서 문제, 기도, 구원, 찬양, 이런 패턴이 시편 107편에서 계속해서 반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첫째 부분에서 보면 길을 잃고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입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3절 4절 4절 5절은 그들의 문제입니다. 사막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다. 안식처가 없다. 이런 문제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6절 말씀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고통에서 건져내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서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그에 따라서 8절 9절에 보면 찬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 말씀은 여전히 한 네 번에 걸쳐서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이 8절의 말씀이 15절에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렇게 반복이 되었고, 21절에도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내일 볼 부분 31절 말씀에도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찬송이 반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문제, 기도, 구원, 찬양, 이 같은 패턴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두 번째 그 부분에서 10절부터 16절 사이에도 이런 패턴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13절에는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고, 19절 20절 말씀에 그 앞에 부분 13, 14절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굴 맨 줄을 끊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5절, 16절에서 찬송이 따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에서도 그런 말씀이 보입니다. 17절, 18절에서는 문제가 죄악의 길을 따르고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그런 문제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또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다. 이렇게 그들의 문제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그들이 또 하나님 앞에 고통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19절에 부르짖음이 나오고, 그리고 그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여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신다고 19절 2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21절 22절 찬양이 따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복되는 구절이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자, 그들을 건져내주신 것들, 구원하신 것들, 이것이 다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것이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일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해결책으로 제시해 준 것을 잘 들여다보면, 첫 번째는
첫 번째 1절부터 9절 사이에서는 거주할 성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이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이 말씀은 구약에 나와 있는 도피성을 생각나게 합니다. 헤매고 있을 때에 도피성을 만나서 빨리 그리로 피하여서 거기가 안전한 장소가 되어지는 게 필요합니다. 그 도피성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거기 들어가서 정착하고 안식하고 쉴수 있는 곳,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14절 말씀에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그들을 인도하여서 얽매인 줄을 끊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누가복음 1장 79절에 보면 사가랴가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가 예언을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돋는 해가 일어나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 대한 예언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런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실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인도하신 것을 보면 20절 말씀입니다. 고치시고 그의 말씀을 보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시는 도다. 이 위험한 지경은 바로 사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IV 성경에는 From the grave라고 하였습니다. 무덤에서부터 이들을 건져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치고 또 죽음에서 건져내시는 분, 그분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하나님의 인자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 그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가장 큰 기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거하게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에게 일어난 가장 큰 기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둘러보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큰 기적이고 사랑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쉼의 장소가 될수 있도록 정말 안식을 주시는 그런 주님,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이야말로 우리가 그 기에 달려가서 쉴수 있는 그런 장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 거기에서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을 따를 때에 우리가 평강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발이 평강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마음이 평강으로 쉼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위험한 지경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입니다. 무덤에서 건져내시고,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 그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많은 기적을 기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미 일어난 기적, 가장 큰 기적이 바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구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무엇이든 간에 거기에 해답을 제시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우리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가장 큰 기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해답을 발견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부르짖을 때에 주님은 구원자가 되셔서 나타나시고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구원을 인하여서 사람들은 우리 주님을 찬송하는 그런 패턴이 반복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인자심과 우리에게 행하신 기적, 그 기적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 나타나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이 발견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대의 해답은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해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심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우리 주님 안에서 나의 인생길에 여러 가지 닥치는 문제들,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가르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